나 근데 광고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 어떡하지? 광고주님이 화내지 않을까? A few inches later. Oh, nice ass. Ooh, yeah. 아, 하고 싶다. Ooh, yeah.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광고는 허세 캐슬!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오늘 비세라 클린업을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뭐 특별하다고 해봤자 그냥 평소처럼 진행을 할 거긴 하지만 오늘은 허슬 캐슬이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에서 광고를 받아가지고 비세라 클린업으로 홍보를 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해볼 맵은 허슬 캐슬이라는 게임의 성을 치우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실제 이름은 프로스트 플로우 비콘이라는 맵이고요. 허슬 캐슬이라는 게임에서 시체가 너무 많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좀 치워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작분들은 딱 두 분만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광고를 받았습니다. 진짜 몇 달 만이냐? 거의 근 1년 만인데? 뭐 물론 제가 광고 문의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좀 이렇다 할 만한 게임이 별로 없어가지고 광고를 안 받은 것도 있는데요. 이번에 허슬 캐슬이라는 게임, 이 게임은 제가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아서 광고를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허슬 캐슬이란 모바일 게임, 약간 일종의 성을 키우는 그런 게임입니다. 지금 여기가 성 아닌데요. 이 성은 허슬캐슬을 하다가 폭망한 사람의 성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우연히도 창작마당에서 성을 청소하는 맵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그것과 부합하는 맵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괴물이 성을 쳐들어오기도 하고 유저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저희는 성을 열심히 꾸미는 멘트가 있었는데 이런 거 미리 다 준비해놓고 했었어야 됐나? 아니야, 편집자님 믿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절대 광고주분이 이거를 그대로 읽지 말아달라고 정말 신신당부했거든요. 하지만 나란 남자, 정직하게 홍보하고 정직하게 망한다. 내가 막 이쁘게 포장해서 광고하는 거는 잘 못하니까 일단 읽어볼게. 편집자님이 잘라주든지 남겨주든지 알아서 하겠지.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여기 써있다. 허슬캐슬은 게이머가 자신의 성 주인이 되는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구동되는 게임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빨간 글씨로 써있네요. 아래 멘트를 참고만 하시고 언급하실 때 책 읽듯이 읽지 말아주세요. 여기 더 있다. 모바일 게임 허슬캐슬 안에서 진짜 중세시대 성의 왕이 되어보세요. 하지만 저희는 멸망한 성을 청소하고 있는걸요? 괜찮은 걸까, 이 영상? 으야. 자, 원래는 그냥 뜬금없는 컨텐츠에 허슬캐슬을 한 20초씩 끼워 넣으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만들 줄 모릅니다. 그냥 청소하면서 허슬캐슬에 대해서 여유롭게 얘기를 나누어 보아요. 어우, 여기 성 주민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딱 봐도 괴물이 쳐들어왔죠. 지금 허슬캐슬은 실제로 괴물이 쳐들어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유저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제 잘 막아야겠지? 비슷한 수준의 유저들이 쳐들어오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오랜 시간을 장작분들과 함께 플레이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게임이 진짜 꾸졌으면은 내가 홍보를 안 했겠지. 나 근데 광고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 어떡하지? 광고주님이 화내지 않을까? A few inches later. Oh, nice ass. Ooh, yeah. 아, 하고 싶다. 허슬캐슬이 아니라 허술캐슬 아닌가요? 여기는 허술캐슬이었지. 여기 허술에서 지금 뚫렸잖아. 지금 저희한테 연락 왔잖아요, 청소해달라고. 이런 거 다 갖다 버리세요. 해산국들의 소품 따위 알게 뭐야. 그냥 다 태워버려. 난 근데 좀 여유롭게 허슬캐슬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나누고 싶었거든? 아, 근데 광고주님이 영상 초반에 허슬캐슬이 나와야 된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말하자, 정면 돌파하자. 광고를 숨기면 욕을 더 많이 먹는 세상이잖아요. 그냥 정직하고 떳떳하게 이거는 광고다, 이건 PPL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 광고하면 아 뭐야 이 사람 돈 받고 광고하네 이러면서 거부감을 일으켰지만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그런 광고를 받고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봄으로 인해서 이 유튜버를 도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잘 자리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전혀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저는 적어도 진짜 여러분들한테만큼은 정말 떳떳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허슬캐슬. 요즘 청소 게임 하다가 회의감이 좀 들어. 사람들이 생방송에 와가지고 얘 왜 이래?
얘 혼자 춤춰요? 그냥 지금 나오고 있는 은은한 브금이. 야, 라디오에서 나오는 브금이 기존 브금이 아닌데? 야, 이거 틀지 마. 저리 가. 저작권. 근데 요즘에 제가 청소 게임으로 이제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비세라 하면 이제 딱 내가 떠오르잖아. 반대로 이걸 주 컨텐츠로 삼으니까 많은 장작분들이 생방송 때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청소 안 해요? 오늘 청소 언제 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쁘면서도 좀 슬퍼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청소만 하면서 살진 않잖아 내가. 나도 사람인데 나 던파하고 롤하고 그러는 모습 보면 되게 신기해하더라고. 뭐 내가 롤을 하다가 플레임TV 사랑해주세요 이러고 가끔 채팅 치면 어 플레임님이다. 어 플레임님도 롤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롤을 할 수 있고 던파 할 수 있고 나 놀고 싶어. 여러분 제가 생방송 때 이렇게 게임하는 거 노는 거 같아요? 이거 일이에요 일. 물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일단 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물 좀 마시자.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 진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평범하게 게임하는 거랑은 텐션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시작할 때 대부분 그렇게 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 야, 게임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보네? 나도 게임해야지? 근데 그럼 아무도 안 보잖아. 그 이유를 모른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막 얘기를 하는 것과 그냥 게임을 하는 것의 차이를 몰라요. 저도 그냥 게임만 주구장창 하면은 재미없어요. 그래서 일단 청소 게임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저도 사람이고 다른 게임을 하고 싶고 청소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청소 게임만 너무 하면은 기존에 청소 게임을 좋아하시던 분들도 금방 질려 하실 거란 말이죠. 난 그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야. 좀 적절히 섞어서 게임을 진행하고 싶은 거죠. 청소 게임만 하면 너무 힘들어. 물론 즐거워요. 물론 즐거운데 길게 하면 4, 5시간 청소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 그렇게 힘들 때는 허슬 캐슬! 죄송합니다. 미친 것 같아요. 아, 참고로 허슬캐슬은 막 집중적으로 하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좀 방치형 게임이에요. 켜서 잠깐 성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딱딱딱딱 누르고 뭐 던전 한번 돌고 막 집중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조금 빡셀 수 있고 그렇게 방치형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나만의 성을 좀 깨작깨작 꾸며보고 싶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초반과 후반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되게 꾸미는 재미가 커요. 그냥 대충 건물만 짓고 이거를 전략적 요소로 쓰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성을 좀 꾸미는 느낌이 들어. 그것도 되게 잘 꾸며야 돼. 배치 같은 거를 게임 해봤냐고요? 야 와 다 게임 해보고 이게 괜찮으니까 내가 홍보를 하는 거지. 와 너무 책임감 없다 그건 진짜. 아무리 양심이 없기로서니 어제도 우리 장작분들이랑 생방송 때 허슬캐슬 한 2시간 했죠? 아 근데 시간은 진짜 빨리 가요 그게. 진짜 이상할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보시는 분들도 어? 플레임님 지금 했어요 막 이러면서 어? 뭐지? 막 그랬는데 근데 또 이게 참 놀라운 점이 내가 허슬캐슬을 하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게 장비를 낄 때마다 외형이 바뀌더라고요. 보통 대충 만든 모바일 게임은 장비를 끼면은 그냥 능력치만 상승하고 캐릭터는 그대로 있잖아. 근데 그게 또 옷을 맞춰 입을 수가 있더라고. 장비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게 다 바뀌더라 외형이. 막 캐릭터 마스터이처럼 꾸밀 수도 있고 물론 그 고유의 뱃살은 못 뺍니다. 캐릭터가 나 닮아가지고 되게 정감 가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엄청 충격적인 게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어머 물론 이제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방에서 손잡고 둘이 오손도손 가만히 있었는데 애가 짜잔 하고 마법처럼 등장합니다. 심지어 그게 그 세계관이에요. 아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두 남녀가 방에 같이 있으면은 아이가 생깁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주거든요. 동심을 지켜주는 갓겜. I am my mom. 아 이 성 주민들 이거 쓰레기 이거 제대로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그냥 다 먹고 길바닥에다가 던져버렸네. 이거 영주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생각보다 맵이 그렇게 안 넓다? 그냥 방 이렇게 있고 밑에 지하실 약간 사냥 전리품. 와 근데 여긴 개판이네요. 이게 다네. 이분 허슬캐슬 많이 못했구만. 열심히 하려다가 이제 침공을 당했나봐. 아, 상자를 뽑고 좀 치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이거? 기차야? 자 은하철도 999급으로 뽑아버리겠어. 상자를 엮어서 기차를 만든 사람이 있다. 뽀슝빠슝. 알고 보니 그게 플레임님 시청자? 아 이유
어쨌든 비세라 클리너 많이 사랑해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비세라 말고도 진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매일매일 못 올리고 있는데 그만큼 양질의 영상, 정말 재미있는, 하나를 올려도 정말 우리 장작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상을 올리자,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량전이 아니라 퀄리티로 승부를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루에 하나씩은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양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비세라 말고도 정말 재밌는 게임들이 많으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와.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Hustle Castle. 미안. 언제까지 광고하냐고요? 이 청소가 끝날 때까지. Hustle Castle이란 게임 꼭 해보고 싶어져요. 제 인생의 다음 게임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드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플랫님? 그래, 바로 그거야. 아주 잘하고 있어. 광고주님 뿌듯해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우리 플랫님이 광고하시니 빨리 다운로드하러 가야겠어요. 찡긋찡긋. 아유, 감사합니다. 찡긋찡긋. 역시 우리 장작분들.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장작분들을 위해서라도 광고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좋은 것들 가지고 와서 광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진짜 좋은 게임인데 빛을 보지 못하고 계신 분들, 저렴한 광고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광고주님들, 여기를 못 올라가는 게 참 아쉽네. 저 왠지 열 수 있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 안 열리네. 그냥 장식인가봐. 올라가볼까? 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망한 허슬캐슬의 섬은 고요하구나. 약간 좀 슬프네.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허슬캐슬 하면서 털리지 마세요. 얼마나 공허하고 슬픕니까, 이 성이 지금. 이렇게 슬픈 성의 영주가 되지 말자고. 이 성은 저희가 정말 열심히 청소하고 또 다른 허슬캐슬 유저분에게 물려줄 거예요. 이쁘고 깨끗하게 잘 광나게 닦아서. 아, 이런 씨발! 새로운 허슬캐슬 유저를 위한 성인데 완전 깨끗하게 청소해드려야지. 100% 못 찍으면 다시 청소다. 긴장해라. 생각보다 맵이 넓지 않네요. 이 친구 허슬캐슬 대충 했어. 아주 나쁜 아이야. 괴물이 쳐들어온 게 정말 멘탈이 많이 털렸었나봐요. 허슬캐슬 열심히 안 하니까 우리가 고생하잖아. 보통 다른 분들은 광고를 하느라 굉장히 조심스럽겠지만 나는 청소하는 약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허슬캐슬을 떠들고 있다. 허슬캐슬! 허슬캐슬! 허슬캐슬이 없으면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허슬캐슬 운영진에게 납치되어 계시다면 화면을 흔들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광고라는 것이다! 미션이 왔네. 허슬캐슬로 사행시 성공하기? 와, 이건... A few inches later. 허슬캐슬이 무슨 게임인지 궁금하신가요?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벌써부터 다운받았을걸? 캐릭터도 독특해서 금방 빠져드는 허슬캐슬. 슬쳐나세요. 어머나, 가스를 깜빡했네. 불, 여기 불. 슬쳐나세요. 망한 것 같아. 미션 성공. 오, 예. 이걸 미션 성공을 해주네. 슬쳐나세요. 플레인이 옷을 벗는다. 나체가 되어 빛을 향해 달려가며 외친다. 홀로로로로로로.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지만 임팩트 하나 확실하네. 왜 저리 집어쳐! 아! 나 야겜도 홍보 부탁받은 적 있어. 야겜까진 아닌데 야하게 생긴 역해 보는 맛으로 하는 게임? 진짜 아무 뭐 내용이 없는데 그런 게임도 받았었는데 즐겁게 플레이만 했습니다. 눈 여기 잘했습니다. 플레이님 머리색 무슨 색이냐고요? 설마 실제 캐릭터처럼 새빨간색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실제로 저렇게 새빨간색이면은 많이 충격 먹으실걸요, 비주얼에? 으야. 자, 대충 다 청소를 한 것 같으니까 이제 뭐야, 벌써 더럽다고 뜨는데? 레이더. 찾았다, 이 녀석. 안돼, 나 죽고 싶지 않아. 꺼져. 여러분, 이거 뭐예요? 어떻게 책이 이런 각도로 꽂혀져 있을 수 있는 거지? 오! 이거였구만. 불 좀 켜줄래? 오징어 다리 구워먹게. 아, 레이더로 맨날 찾는 거 너무 지겹다. 이렇게 지겨울 땐 아직 한 발 남았다.
허슬 캐슬 정도라는 게 없네. 오케이 다 했다. 완벽하다. 허슬 캐슬 유저가 성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망해버린 그런 성을 청소를 해봤네요. 생각보다 성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금방 청소가 끝난 것 같아요. 다들 허슬 캐슬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도 이만 퇴근해보도록 합시다. 야 퇴근까지 막냐? 좀 비켜봐. 아우 렉 걸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A few inches later. 아니 퇴근하자고. 퇴근 싫어? 이게 익세션을 안 뜰 리가 없지. 그지. 퍼센트는 와! 역대급이야. 아 역시 허슬캐슬의 가오를 받아서 무려 112%. 와 나 110% 처음 넘어봤어. 역시 허슬캐슬. 뭔가 결론이 약간 이상하게 나는데 허슬캐슬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고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허슬캐슬 광고주님께도 감사드리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퇴근합시다. 거기서 뭐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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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게임 허슬 캐슬을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세요. 그리고 당신 닉네임을 입력하고 초보자를 위한 특별 보너스 혜택을 지급받아가세요. 바로 250 다이아몬드와 3500골드입니다. 우와 대단해. 안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당장 허슬 캐슬 하러 달려가야지.